사실 이게 재택으로 치료할 때는 치료에 한번 공부해 달게 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어서 오세요. 엄마 약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시에 집에서 상비해 두어야 할 상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죠. 5만 대가 넘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상비약은 코로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조금 더 완화시켜줘서 몸을 편하게 해줘서 빠른 회복을 돕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해열 진통제입니다. 해열 진통제 중에서도 아세트암노핀 성분의 해열제를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타이레놀이죠. 타이레놀도 종류가 있는데 500ml, 650ml, 처방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500ml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효과를 이제 나타내는 편이고, 그리고 650ml 처방전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좀 오래 이렇게 지속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증이 있다거나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할 때는 500ml를 사용을 한다거나, 또 몸살이 계속 지속이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650ml 처방전을 쓴다거나 상황에 따라 선택을 좀할 수가 있고요. 아세트아미노펜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 1일 최대 용량이 4g에 해당이 됩니다. 500mg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알을 넘지 않아야 되고, 또 650mg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루에 뭐 매일 술을 3잔 이상 마신다거나, 또는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복용을 피하고요.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열의 약으로 뭐 NSAID 계열의 약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부글루탄 성분, 대치보글루탄 성분 이런 약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약들은 소염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목이 좀 아프다던가 뭐 38도 이상 고열이 난다거나 할 경우에 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부글루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200ml짜리인데 또 400mg, 그리고 대치보글루탄 같은 경우에는 뭐 300mg, 뭐 350mg짜리도 있는데, 그러한 제제를 하루에 3번, 4번 정도 복용을 하게 됩니다. 이 이부글루펜, 대치보글루펜은 같은 약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콧물 감기약인데요. 이렇게 콧물을 재채기가 나고 코가 막히고 콧물이 흐르고 하는 것을 말려주고 뚫어주는 약들이 따로 나오고 있는데, 이 약들은 이런 콧물도 잘 말리고 코도 시원하게 해주지만 반면에 좀 졸리거나 멍하거나 하는 그런 증상을 좀 동반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재택으로 치료할 때는 이런 약을 뭐푹 자는 것도 치료에 한번 공부해 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침약이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목이 칼칼하다거나 또는 뭐 기침을 한다거나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확산제 같은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기침을 좀 가라앉혀주는, 우리가 밤에 이렇게 특히 누웠을 때 기침이 더 많이 난다거나 밤에 자면서 기침을 하게 되면은 숙면을 방해하면서 회복을 더디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이제 목이 건조하지 않게 따뜻한 꿀차 같은 것을 마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콧물, 기침, 또 목이 칼칼하고 뭐 열이 약간 나고 하는 이러한 경미하게 증상을 두루 갖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감기약이 효과적입니다. 알약 같은 경우에는 2알씩 3번, 물약 같은 경우에는 1포씩 3번 뭐 이런 식으로 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한번 감기약 같은 것도 같이 먹어주면은 좀 빨리 회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갈근, 대표적으로 갈근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깨가 많이 무겁고 그리고 좀 오한이 나고 하는 아주 초기 증상에 따뜻하게 데워서 먹게 되면은 약간의 이제 땀이 난다거나 하면서 좀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은교산이 있는데, 이 은교산은 뭐 항균, 항염 작용을 돕기 때문에 목이 칼칼하고 목이 좀 아프고 침 삼킬 때 목이 아프고 부드러운 코가 나온다거나 그럴 때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바이러스로 감염이 됐을 때 장염 증상을 동반을 하게 되는데요. 배가 좀 쌀쌀을 아프다던가 또 묽은별을 좀 본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트리메프틴 이런 성분의 위장운동 조절제가 있는데 과도한 운동을 좀 억제를 시켜줘서 배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묽은별을 되게 많이 본다 할 경우에는 이런 지사제 종류 설사를 먹게 해주는 약을 같이 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리메프틴은 지사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0ml짜리인데요. 한 200ml 정도를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공복에 복용을 하면 됩니다. 또 이런 평장환이라든가 이런 한방제제들도 있는데요. 좀 배가 가스가 찬다거나 배가 아프면 설사도 하고 뭐 이런 증상에 이런 환으로 되어 있는 한방 지사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이제 영양 보충제 같은 것을 쓸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한 50에서 100ml, 성인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1000mg 정도를 쓰고 또 아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10mg, 성인은 20에서 30mg, 또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400에서 600IU, 성인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2000IU 정도를 해서 쭉 데일리로 복용을 해주면 좋습니다. 증상에 맞춤 상비약 조합을 살펴보게 되면요, 열이 나거나 몸살 피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 진통제와 밝은 탕, 목이 아프고 칼칼한 증상에는 해열 진통제와 은교산, 기타로 뭐 설사를 한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또는 콧물이 있다거나 기침이 난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 증상에 따라서 약을 조합해서 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상비약을 보통은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막상 약을 먹으려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 상비약 같은 경우에는 2세 미만 아이들 같은 경우엔 병원 진료를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런 이제 해열제 종류가 있죠. 이런 아세타민오펜, 이부프로펜 계열의 이런 해열제를 상비약으로 두시고 종합감기약 시럽 같은 거 하나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비약은 코로나를 치료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감염으로 인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부분을 완화시켜서 빠른 회복을 돕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다던가 고열이 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고요. 이렇게 상비약을 준비하시고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상비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코로나 재택 치료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